안녕하세요, 시디맨입니다. 두 가지 마우스가 있는데요. 두개 마우스는 센서 방식이 좀 다릅니다. 네, 이쪽을 뒤집어 보면 네, 빨간색 빛이 들어오죠. 네, 옵티컬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광을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 빛이 꺼지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이쪽은 뒤집어 보면 빛이 안 나오죠. 센서에 빛이 없습니다. 이건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요. 이쪽은 광을 이용하는 거고, 이쪽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고. 근데 정확도나 뭐 성능 같은 부분은 당연히 옵티컬보다는 광 센서를 이용하는 게,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는 게더 성능은 좋습니다. 네, 보통 그렇고요. 대신에 이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죠.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는 조금 신기한 증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. 근데 이거 이 마우스 제가 밤에 켜보다가 조금 재밌는 증상을 발견했는데요. 지금 마우스에 빛이 나오고 있죠. 센서 부분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데, 그렇죠?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벽 쪽으로 향해 보니까 외계인이 나타나요. 네,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지금 저쪽을 향해서 비치니까 약간 다른 마우스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무늬는 안 나오는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인식으로 무늬가 좀 특이하게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외계 생명체처럼 보입니다. 그쵸? 좀 신기하죠? 제가 다른 마우스도 좀 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. 그냥 빨갛게 해서 빛이 좀 뭉개져서 퍼지는 기만 하는데 이거는 선명하게 무늬가 생기고 그 아래쪽에도 보면 약간 지금 약간 뭐가 웃는 듯한 지금 보이나요? 이렇게 눈 모양이 있고 이게 코가 있고요. 이렇게 약간 웃는 듯한 모양이 생깁니다. 네, 그쵸? 이렇게 내리면 또 이렇게 보이고 멀리서 가져가면 이게 더 커집니다. 커지고요. 뒤집어 보니까 이것도 뒤집으니까 또 신기하네요. 약간 외계에서 보내는 그런 신기한 무늬?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. 물론 이걸 제작할 때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닐 것 같은데, 이 마우스만 특이하게 이 빛이 나더라고요. 다른 것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나오고.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,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늬는 안 만들어져요. 이미 지금 쓰시고 계신 마우스가 만약에 이렇게 광을 이용하는 옵티컬 마우스라면은, 한번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어두울 때, 벽면을 향해서 이렇게 쐈을 때 무늬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. 저는 이렇게 무늬가 생기거든요. 네. 그냥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조금 재밌긴 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, 친구들한테 보여줄 때 이거 봐라 한다면 이렇게 보여줘도 재밌을 것 같긴 하고요. 어떻게 보면 조금 싱겁고 재미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은, 네. 제 마우스는 이렇게 신기한 우주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